꿋꿋하고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이에요. 잠언. 읽어볼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써왔어요. 누가 목소리 크게 잘 읽는지 한번 그냥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 먼저 읽어볼게. 악기를 준비하셨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악기를 준비하셨어. 벌써 외웠어? 다시 한번 해볼까?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대. 그런데 얘들아,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 날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한 거야.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식물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말라 죽었어. 그리고 이 땅에서는 꽃도 피고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야 되는데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어. 이삭도 너무 힘들었어. 아, 목말라. 아,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물이 없어서 음식도 해먹기 너무 힘들고 동물도 너무 죽고 있어. 어떡하겠지? 옛날에는 얘들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팠어. 왜 땅을 파는 줄 알아요? 땅을 파면 그 땅 속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만드는 거야. 우물. 우물이 뭐냐면 구멍을 계속 파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물이 보이면 거기서 바가지도 넣고 바구니도 넣고 해서 물을 건져서 그 물도 마시고 동물들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가 예전에 여기 찾으러 갔을 때 낙타한테 물 줬었죠? 기억나? 그 물을 길었던 게 우물이었어. 그때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팠던 거였어.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이삭은 생각했어. 아, 옆에 나라 이집트에는 물도 많고 동물들도 잘 살고 곡물도 잘 자란다는데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갈까? 거기 있으면 동물들도 잘 자라고 물도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 근데 친구들 기억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나안으로 오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서 이삭이 고민했던 거예요. 물이 많은 곳으로 갈까? 이 땅을 떠날까?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아 가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너가 남아있으면 너에게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줄 거야. 넓은 땅도 주고 또 별처럼 많은 자식들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도 없는데 목도 마른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그날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 그래, 어차피 떠나지도 못하는 거 여기서 땅을 한번 파보자. 우물이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조그만 사고로 땅을 파서 물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면 물이 없어. 또 다른 데 가. 또 팠는데 또 물이 없어. 물이 모든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야. 잘 찾아야 된다. 근데 물속이 보여 안 보여, 땅속이? 안 보이니까 파보는 거야. 아, 여기서 물이 없네. 그 다음 다른데 또 물을 받아가. 계속 땅만 파기만 하다가 어떤 사람 지쳐서 물을 하나도 못 찾고 목이 말라 죽는 사람도 그때 많았대. 기계가 없이 사고로 파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래요.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삭이 땅을 열심히 팠는데 여기서요 물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 뭐야, 우리는 맨날 땅을 팠는데 물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쟤는 팔 때마다 물이 나와. 너무 화가 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질투해.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글쎄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얘들아, 힘들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그 우물 뺏어버리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예요? 다시 뺏어올 거예요? 옛날에 우물을 뺏는 건 어떤 거냐면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물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는데 그 우물을 뺏어버리니까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쩌면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물 때문에.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물을 그냥 줘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 이 우물 저 사람 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삭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땅을 팠어. 이삭이
또 열심히 나는 다른 데서 다시 파면 돼. 그리고 또 막 고무를 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또 열심히 용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쓸 것 같아? 이번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어가지고 야 그 우물 이리들 우리는 동물들이 많아서 이거 먹어야 되겠어 하고 또 이삭을 쫓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때도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난 이 우물이 없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리고 이삭이 세 번째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아,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우물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 괜찮아 나는 또 팔면 돼.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도 우물을 뺏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있는 물로 자기도 마시고 리브가도 마시고 종들도 먹고 동물들도 마시고 식물들에게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물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물에 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우리 친구들 이름 다 있지? 네. 이 우물에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르흐봇. 어 비슷해. 비슷해가는 맞네. 르흐봇이에요. 우물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르흐봇. 르흐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셔서 우린 이제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잖아. 근데 이삭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면 아마 이삭은 그 땅도 쫓겨났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우물 때문에 싸우다가. 하지만 이삭은 양보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물도 양보하고 두 번째 우물도 양보하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아무도 이삭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르흐봇이라는 이름을 정해줘요. 이삭은요 그런 우물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몸도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됐대요.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우물을 파다가 막 논에도 주고 밭에도 주니까 작물이 엄청 잘 자라는 거야.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먹이니까 쑥쑥 자라고 새끼도 막 낳고 그래가지고 동물도 많아지고 농장도 많아지고 논도 많아지고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삭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양보할 줄 아는 친구들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신대. 이거 좀 봐봐.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어디 같아 친구들? 학교야.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얘들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아야 돼. 그리고 서로 뺏으면 안 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 놀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 비행기 내놔 나 혼자 놀 거야 하고 뺏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준이? 어떻게 할 거야? 네.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야. 하준이 가서 싸우고 뺏고 안 하고 엄마가 있으면 누가 뺏어가고 엄마가 있으면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요 가서 찾아올 거예요. 친구 때리고 뺏어올 거예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지요. 왜냐면 근데 언니 수아가 선생님이 놀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수아가 지금 만들고 대로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그래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장난감을 뺏었을 때 이 친구도 생각했대. 맞아.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선생님 뺏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그 친구한테 그냥 줘버리고 나 다른 거 놀 거야 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정말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대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는 걸, 너희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하준아 사랑해야 되는 거, 샤론아 그치? 동생도 사랑해야 되고 그치?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준다고.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세요. 지금 뭐하고 있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기도할 거예요. 두 손 짝 소리 없이 짝 기도 준비됐나요? 전도사님 기도할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멋진 말씀들이 꼭 이루어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